자,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밀렸습니다. 공을 잡으면서 빠르게 선택한 결과가 파울을 저렇게 쉽게 만들어내는 네. 모습입니다. 염윤아의 첫 번째 개인 반칙. KEB 한은행은 3쿼터 팀 반칙 첫 번째 팀 반칙이 됐습니다. 이미 신한은행 쪽에서는 팀 반칙에 걸려 있고요. 김담비 받았습니다. 안쪽 들어가면서 수비 떨어뜨리고 두 점을 열었습니다. 김담비. 신한은행의 김담비 득점. 외곽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신한은행이 따냈습니다. 자, 더 좁힐 수 있는 기회. 김담비, 윤미지. 안쪽 그레이 골밑 반대쪽 득점입니다. 네. 김담비 선수도 찬스가 났지만 윤민지 선수의 선택은 그레이 선수였습니다. 이제 점수는 42대 42점 차. 3쿼터 5분 47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트미 썬티네 수비 염윤아 안쪽에 김담비 골밑 터진 성공. KEB 하나은행의 김담비 득점. 양팀의 김담비가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신은행의 세트플레이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져서는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레이 골 밑에서 득점. 그렇다면 수비가 성공하면 쉬운 득점으로 자신감이 배로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쿼터에 보여줬던 수비를 지금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두 점차. 염윤아 리바운드 그레이. 그레이 선수가 2쿼터, 3쿼터 좋은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담비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고요. 공격 리바운드 다툼. 자, 공격권은 KEB 하나는 쇼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상대 골밑까지는 잘 점령한 김담비 선수인데요. 네. 여기서 볼을 놓쳤고 마지막 터치는